여기서 세찬 씨. 네. 아니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 안 나와요? 예, 저 KFC 앞입니다. 아, 내가 지금 KFC 앞이에요. 어, 예, 저 KFC 앞입니다.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지금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소리 질러 봐요. 세찬 씨. 예. 아,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LBC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 저 다르잖아요. KFC 앞에 왔는 거였는데. 아니, KFC는 여기 있잖아요. 이건 LBC마트고. 세찬 씨 ABC 몰라요? 괜찮아요. 둘 중에 한 명만 알면 됐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아, 철씨 이거 자기 영문과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세찬 씨, ABC는 영문과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어머, 또 홍대 온다고. 뭐야 이거 구찌티?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도현 씨. 아, 뭐야 이거 구찌티 뭐예요? 아, 도현 씨. 잠깐만. 마산 아구찜이에요? 아, 모르게 들들 먹습니까? 떡볶이나 사주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 아, 먹어요 그럼. 오케이! 헤이! 헤이 그 닭꼬치 그 매운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오, 완전 막 완전 불다 완전. 완전 불다. 내 아침에 완전 힘들 정도로 그냥. 아 예 예. 아, 제가 해도 돼요? 아니 그걸 아. 뭐 매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면서. 아 정말. 기준아 그렇게 먹으래. 아, 제가 좀 빨아먹었는데 도대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에휴 진짜. 어, 도현 씨 완전 부부. 어? 난 뭐 괜찮아요. 먹어요. 아, 여기 홍대 있고 여기 어딘지 모르십니까, 도현 씨? 어딘지 뭘 몰라요, 뭘. 아, 도현 씨는 여기 저희를 처음 같이 만나가지고 저희가 사귀기로 한 날입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서 우리가요? 그린라이트였나? 밤사였나? 아, 뭐야, 여기 물이 왜 이래? 아 저기 DJ 오빠 음악 좀 최신 음악으로 좀 바꿔줘요. 어 언제쯤? 아 맞아 이거야. 아 디디안 음악 이거지. 원 투 쓰리 포 아이야이야. 빈 메탈로 바다 사라진다가.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어디 꼬실까? 우와 우와. 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차 어떻게 했죠 이제 부비 부지 마실래요? 저기요. 예. 똥싸기 전에 꺼지세요. 와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아 저 엄마랑 왔어요. 어 나도 엄마랑 왔는데. 저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시청아. 찢어놓고 놀다가. 2시간 후에 KFC에서 보자! 오케이, 뭐야! 진짜. 저, 전화 술 한잔 하시죠! 아, 저기요! 마음에 들었어요! 술 한잔 하시죠, 전화! 어, 아, 야, 여기 물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야,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대충 그냥 마시고 집에나 가자! 수염이 동그랗게 나냐? 저기요! 어머! 어, 너무 아름다우신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어, 물론이죠. 아, 제 친구도 한 명 오는데 2대1로 괜찮죠? 아, 어디냐? 어, 야! 야! 어, 하이! 어, 하이! 하이! 오케이, 내 자리로 찜꽁! 오케이, 가만! 도현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네? 위험하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 뭐가 위험해요? 실내에 있는데. 아, 센스 있는 거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나네요, 그죠? 아, 진짜 다시 봐도 못생겼네요. 다시 봐도 이쁩니다! 아우. 개구리 소리가 들려.
귀한다. 귀한다. 이제 용기 난다.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예. 예.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이뻤습니까? 예. 아, 눈도 이쁘고 눈도 이쁜 거 아세요? 예. 예. 나랑 사귈래요? 예. 예? 예? 오케이, 1일. 아, 끝내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예. 대박, 일단 가요 그냥. 너는 옛날하고 똑같은 옷을 아직도 입을 수 어떻게 했냐고? 너 그렇게 힘들었니? 어? 아직도 나이트 다니는 거야? 아 당연하지, 나 죽순이잖아. 아, 웬일이래. 어? 그때 옛날에 우리랑 같이 놀던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야 맞지? 맞아. 아니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막 나 화장실까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야 얼마나 귀찮게 했었는데. 어? 어머나, 10시 이전 무료 입장이야. 야, 시계가 없는데? 왜 그래, 당황스럽게. 갖기로 해놔? 그래. 희철씨, 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어때요, 이 흐름? 갑자기 나와서 헛소리하고 시계도 없는데 쳐다보고. 맞아요, 도현씨. 이게 뭔데요? 이 모든 게 이벤트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어! 세철씨! 네. 나는 오늘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설레서 왔는데 세찬씨 하루 종일 한 일이 뭐예요? 어? 돈 15,000원도 없어가지고 어? 저기서 슬러시 처먹고 다크트 처먹고 이렇게 나왔고 어? 나 사랑하긴 해요? 나 사랑하긴 하냐고요? 그래 너 사랑해! 야!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어!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면 모르겠어? 야 깡패야. 뭐예요? 이 티셔츠는 가짜일지 몰라도 이건 진짜야. 진짜예요? 이거 내 마음이거든?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야, 사랑한 사람한테 이 정도 못 해주니? 아 이거 묵직한데 뭐 빼기야 뭐. 진짜네요, 세찬 씨. 예. 진짜 아구찜이네요. 예. 사랑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세찬 씨 아구를 찢어도 될까요? 도현씨 밖에 아주 장마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게요, 비가 유독 많이 오네요. 아 어때요 도현씨, 이렇게 남자 이렇게 또 우산으로 이렇게 또 가려주는 또 이런 센스로망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찬씨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건데? 이걸 너만 그냥 우산 쓰니까 내가 여기 다 젖었잖아요. 이거 이러고 왔어요 30분을. 정말 뭐 하는 거야. 30분 동안 왜 아무 말 안 하셨습니까? 네가 얘기만 했으니까 터진 입으로. 아 죄송합니다 도현씨. 아 나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아 도현씨 제가 진짜 다 말려드리겠습니다 도현씨. 아 어디서 개밥 쉰내가나. 세찬씨 네. 양치질 할 땐 혀도 닦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에티켓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도현씨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또 제가 티가 많이 났습니다 도현씨. 아 그냥 가래도 똥구렁내 나니까 그냥 냅둬요. 아 됐어요. 근데 아우 뭐 이런 분위기 있는데 웬일로 오자고 했어요. 아 도현씨 또 이게 또 부부 사이에 또 이렇게 근사한데 와야지 또 이렇게 부부 사이가 또 이렇게 좋아지고. 아 도현씨 왜요?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새카맣죠. 그게 너 없는 내 세상이야. 오! 뭐래! 아, 예. 아, 기분 좋아서. 아, 적당해요. 됐어요. 앉아요, 그럼. 아, 예. 아, 도현씨. 그러면 메뉴 뭐 아무나 시켜도 돼요? 아, 예. 도현씨 뭐 뭔가 시키십시오. 아, 근데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예. 내가 또 계산해야 되는 거면 일어나고요. 일어나시죠, 도현씨. 아이 도현씨 농담입니다. 아 지금 오늘은 제가
계산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도현 씨 마음대로 마음 놓고 시키죠. 그러면은 나 이런 데 와가지고 코스 요리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이거 에이스 코스 시킬까요? 에이 코스. 에이 코스. 아이 코스. 아 에이 코스보다 이제 아이 같다는데. 아 에이 코스. 그럼 뭐 간단하게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파스타. 내가 스타가 아니라 좀 파스타 좀 그런데. 모짜렐라 피자. 모짜렐라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리조또는 없죠? 리조또 저또 저또. 야. 멘트가 약간 위험한데 이거. 그러면 세찬씨 먹고 싶은 거 뭐 시켜요? 어? 아 저는 스테이키 쌍놈 새끼. 예? 아니 우리 둘이 두 개 시킬 거 아니에요? 쌍스테이크. 아 쌍스테이크. 쌍스테이키. 아 쌍스테이키. 아 저 펀치라인 아주 오젓다리 아주 지렛다리. 지렛다리. 세찬씨 쌍놈 새끼. 예. 주문할 거야? 네. 여기요. 아 도현씨 지금 바쁜 거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없나? 예, 식전빵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우와.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다시. 주문요? 어, 도현씨 근데 약간 꼬부랑 말이라 제가 뭐 안 보이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시켜야지. 아, 예, 진짜. 어, 저희는요. 어, 이거 프랑스 이렇게 도와주듯 상트로 알라산 헨트레주로 뽕똥꽁뿅떨어지죠. 야리야리 야라슝 야라리야라 이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 알아듣네. 알아듣었어요. 괜찮지 와인? 안 먹어봤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뭐예요? 똥기적이에요? 뭐예요? 아, 제가 또 예전에 또 이것도 소믈리에 아니었습니까? 소믈리에. 방금 진짜 몰랐던 것 같은데. 아, 또 본 거 있어 가지고. 아. 똥기적이 오줌 쌌네요. 한번 시음해 보세요. 괜찮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 정도 같구나. 이게 이 와인의 짙은 향기를 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찬 씨, 코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와인은 코로 먼저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먹고 그 다음 입으로. 아, 너무 시끄러운데. 세찬 씨 너무 시끄러워요. 아, 왜 그걸로 다 그러니. 아, 들어 죽겠네 정말. 아, 이거 뭐 먹지 마. 들어 죽겠네. 뱉어. 아, 따뜻해. 아, 죄송했어. 진짜.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 스테이크.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헉, 맛있겠다. 부족해. 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아. 돈 있어요? 아 예? 나 돈 없어요. 세찬씨 계산됐잖아요. 아 저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뭐야? 뭔 거야? 머리를 왜 뜯어? 헤이! 예. 아니 음식 먹는데 이 머리카락 나온 거 뭐예요? 어? 아, 나 이거 계산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이런 고급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나와도 돼? 어? 아 주방장 나오라네! 아, 저 잠깐 나오시라는데. 여기 진짜 누구인가? 아니 어디서 머리카락이 나왔단 말인가? 이거 똥막대기 이거 금부장! 예! 야! 어머! 어머! 세찬씨! 얘네들 죽었어! 이봐요! 당신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뭐 지켜봤다는 거? 이 모든 게 이벤트라면 믿으시겠는가? 예? 네. 이게 뭐야? 남편도 없으니 이제 내 아내가 돼주시겠나. 원한다면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오. 이게 뭐야 이거 봐. 아니 꺼져요. 다 지어 듣기 전에 가요. 꾸려 가요. 아 진짜 하루 종일 왜 이래. 아 남편 죽고. 뭐야 진짜 간 거야? 진짜 갔어? 그랬다. 궁예의 퇴장을 아쉬워했던 장도연은 궁예가
남자로서 나쁘지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 아 진짜 도현씨 아 그냥 시즈코너 가자니까 왜 자꾸 웃으면 쇼핑을 한다 그럽니까? 세찬씨 아, 이 꼬르라고 어떻게 백화점을 돌아다녀 창피하게. 아 제 꼬라지가 뭐 어떻습니까? 완전 하이실종 아닙니까 도현씨? 눈이 있으면 밝게 무슨 하이실종이야? 뇌실종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요? 아 더워서 그런 거니까 더워서 요즘 폭우주의보여가지고 그냥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폭우주의보가 어디서 폭염주의보지? 요즘 완전 진 불평지수 너무 높아졌습니다. 불쾌지수야. 아 완전 이거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레스예요 지금. 알아 나도 그 기본적인 거. 아 왜 썽을 내요? 아 도현 씨, 아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자. 이야. 뭐예요? 아 보셨습니까? 아 뭐 눈앞에 모두 다 주웠습니다. 어디서 또 그런 멘트는 이게 뭐예요? 진짜 오다 주웠네. 아, 네. 족발뼈. 족발뼈를 이걸 왜 주워왔어요? 아 예, 이거 저 사골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푹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세찬 씨. 예. 세찬 씨 뼈로 구워 먹기 전에 이거 빨리 그냥. 어, 냄새. 냄새. 죄송합니다. 아 보라도 줄어보세요. 우와. 우와, 여기 이런 걸 판다고 미쳤다. 우와. 우와. 오케이. 왜요? 우와. 오케이. 오케이 굿샷. 아니 양말을 다 똑같은 우와, 거. 우와 야 이거 세찬씨 집에 이거 회색 양말 다 얼마나 많이 이거 똑같은 거면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아 도현씨 이거 색깔 모르십니까? 이게 근데요 요거는 이거 그냥 회색. 요거는 그냥 쥐색. 요거는 시멘트 회색. 이 회색 다 모르십니까? 아이고 그래 새끼야.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게 그레이 색이에요. 그레이 색이야. 아 그레이. 아, 세찬아 그... 그레이 예. 색이야. 잠깐만요. 아, 예. 세찬 씨 얼굴 탄 거 다 알아요. 나 저기 여기 왔으니까 옷 하나 사줘요. 예? 아 왜 못 알아듣는 척해요. 얘기해놓고 나 옷 하나 사줘요. 여기 백화점 왔으니까. 아...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도현 씨 사드리겠습니다. 도현 씨. 그래요? 오케이. 좋아. 맘 먹고 사준다 내가. 오케이. 딱 하나 사줄게요. 뭐 사줄게요? 나 원피스 하나 사줘요. 원피스. 아 원피스는 아 내가 아 원피스 말할 것까지 안 봐가지고 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 그건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럼 나 구두. 어 구두. 아 이거 구두 내가 또 구두세라 또 그거 좀 별론데. 한번 까기랑 스커트 하나 사. 스커트. 아 그건 커트. 안 돼. 그건 안 되겠어. 자켓 하나. 자켓. 아이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냥 자켓. 누가 어른 시작을 해? 누가 어른을 잡아내 그냥 어? 다시 아 그렇지 아 그럼 뭐 사주겠다는 거예요? 다 싫으면 아 90% 세일은 옛날 거잖아요. 나 신상 사줘요. 아 도현 씨 무슨 신상을 원하십니까? 도현 씨가 명품인데. 사시겠습니다. 나 골라줘요. 오케이 동구 떴다. 오케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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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뭘 크다 그러십니까? 완전 야 이거 입고 그냥 동시 그냥 클럽 가면 완전 클러버. 이야 이거 클러버다 클러버. 그래요? 예. 와 이거 괜찮나? 아니 이거 저거 얼마예요? 90% 세일해서 30만 원입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아 어떻게 클러버야? 클러버 클럽 갈까요? 완전 걸리버. 지금 걸리버야 걸리버. 갑자기요? 어 너무 별로 벌써 이거 벌써. 그럼 뭐? 아 이렇게 안 놀리나 이런 생마이가. 나 놀리기만 하고 됐어. 나 기분 나쁘다. 갈래 그냥. 아 도대체 가기는 어디 가십니까? 여기 기억 안 나세요 도현 씨? 뭐가요? 여기 우리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도현 씨? 예전에 도현 씨 저 백화점 그 시코너에서 그 막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도현 씨가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번호 달라고 그때 번호 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번호를 땄다고요?
돼지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돼지고기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돼지고기 아니면요 한 번째로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가세요. 여러분 신경을 가십시오. 제 맛이 돼지고기 하겠습니다. 제 상상도 너무 아쉬운데 꼬맹이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을 가십시오. 선생님 너무 맛있고요. 저희 두 팩 드리는 거 세 팩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맛 좀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몇 그릇 드신 거지? 선생님 어떻게 입에 맛이 이거 아버님 술한테는 너무 좋고요. 네,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네, 아 상추가 나왔네요. 자, 아 상추, 네 그렇죠. 예, 상추 삶은 너무 맛있는 제품이고요. 손님 그렇게 처먹고 그냥 꺼져. 꺼져. 뭐 하는 거야, 정말. 자, 제주도 맛있는 상추세요. 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가씨, 예쁜데. 몇 년도야? 자, 끝나고 뭐 해? 맛있는 맛있는 너무 맛있는 거지. 아, 끝나고 뭐 해? 뭘 못 끝나고 왜 집에 가지? 아, 이거 말고 나가서 좋은 고개 한잔 할까? 아, 꺼져. 아, 가자. 아, 어디 가자. 아, 가자. 아, 꺼져. 왜 이러지 마. 야, 구슬 안 나? 뭐야, 지금. 뭐야? 야, 너 뭔데 껴들어? 너 뭐야? 나 시집가는 사람이다. 너 어이가 없네. 야, 넌 고기 맛보다 내 주먹 맛부터 봐라. 이 자식! 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아, 어머 정말 어떡하면 좋아. 그만 때리세요. 이 자식이! 어머 어디 갔어? 나가서. 괜찮으세요? 아, 어이가 없네. 이거 무슨 또라이를 봐서. 아이 됐어 나 간다. 어머 진짜 어이없어. 지금 잘못해놓고. 뭐야? 이봐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면 이거 치킨 고기 이거 다 주워 먹었어요? 아 예? 아 이거 어떻게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봐요 돈도 없게 생겼다. 저기 번호 여기다 주고 가요. 예? 번호 주고 가요. 어디 도망가려고 정말 어이없네 이 사람. 마음에 들었나 보네. 어? 오케이 너 합격이야. 아, 그랬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전화번호 주지 않았습니까, 도현 씨? 기억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도현 씨. 빨리 백화점 문 닫을 것 같은데 빨리 사갖고 가죠, 그냥. 아, 뭘 사갖고 가요? 지금 빨리 그냥 시키고 갑시다, 도현 씨. 장난하지 말고 빨리 옷 사고 가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난 생일 선물 안 사줄 거예요, 왜 그래요? 뭔 생일 선물이에요, 도현 씨? 진짜 몰라요? 나 오늘 생일이잖아요. 아 진짜 몰랐구나. 어머 세상에 세찬 씨. 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어떻게 그걸 까먹어? 정채연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세찬 씨 그냥 가요. 나 좀 혼자 있고 싶고 너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가요. 이게 이벤트. 죽고 싶어? 여기서 죽는 게 네 이벤트예요. 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나 진짜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가요. 가요 좀 짜증나니까. 와 진짜 최악이구나. 저 최악의 생일. 와 어떻게 생일. 야 장도현 내가 네 생일 모를 것 같아? 뭐야? 도현 씨, 이게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어떻게? 축하드려요, 도현 씨. 진짜 고마워. 나 몰랐지. 사실 매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매번 서툴러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니요,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도현 씨 그리고 이거. 어머, 세상에 족발비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뭐야? 아싸, 멋있다. 나 이런 사람 완전 좋아요. 완전 섹시할 것 같아요. 이쁘죠? 너무 예뻐. 나 이거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탈의실에 혼자. 오 웬일이야? 도대체? 세찬 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미쳤나봐.
어머 세철 씨. 너무 이뻐요 돌 씨.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돌 씨? 아니 저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철 씨. 요 라인. 저 너무 좋습니다. 어, 보기 너무 흉물스러운데요? 저도 앞을 못 보겠어요 돌 씨. 저 그냥 집에 갈게요 돌 씨. 야. 집안일 하루 종일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아유 뭐야 아 이거 장판 이거 아휴 잠깐만 뭐야 뭐야 5만 와 이거 그지 깡갱이가 5만 원 숨겨놨네 이거 비자금이라고 돌씨 세찬씨 아니 돌씨 이거 완전 유행하는 춤이다 그 노래 안 해도 다 찌질이고 모질인 거 알아요 어서 앉아봐요 오케이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 세찬씨 아, 예,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어, 예? 아 숨기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 봐줄게요 아 사실 그 저 도현씨 칫솔 몇 번 썼습니다 어쩐지 어쩐지 이를 닦아도 입에서 똥꾸렁내가 자꾸 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 갖다 당장 태워버려요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요. 아 또 딴 거요? 그거 말고. 아 예 사실 저 결혼은 이거 두 번째입니다. 뭐? 애도 있습니다 저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요. 어? 아 뭔지 좀. 이거 5만원 이거 5만원 뭐예요? 여기다 비자금 뭐 숨겨놨어요? 허? 어? 맨날 나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고 그지 깡갱이인 척 하더니 아니 아 그 돈씩 주려고 냅두는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예 야 허! 같이 가지 않아 이거 립스틱 자국 아니에요 이거? 어 립스틱 자국 맞죠? 어 예 이건 됐고 5만원 뭐냐고요 어? 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세찬씨 아 잠깐만요 이건 됐구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아, 누가 가볍게 부딪혔나 보죠. 아니. 아니 잠시만요, 도현 씨. 뭐가요? 이거 화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현 씨? 이건 됐고 어찌 됐건 다시 한번 여기다 돈 쓰게 넣으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갖고 온 건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엄마가 김치 먹으라고 김치 싸줬습니다. 어 진짜요? 네. 와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건 이거 난 봐볼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지금. 야 왜 먹어?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네가 왜 먹어? 야 같이 먹으라고 줬을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죄송해요 네. 밥 차왔으니까 가서 밥이나 먹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짜증나게 이리 뭐지 오케이 아 맛있겠다 우차 어? 맞다 아 예 오늘이 저기 형님 아들 예 형님 아들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 맞습니다 도희씨 작은 아빠 온다 보네요 엄마가 얘가 나한테 나 내띠두고 여행 갔어 다 빼버릴 거야 다 빼버릴 거야 예 뭐 그래 안녕 너가 조카로구나 그래 내가 조카라고 한 번만 말해도 돼 조카라고 세찬씨 예. 눈가리가 갔어요 여기 눈가리가 갔다니까요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개콘 개그를 해야 화가 풀리나 봐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 진짜 좋아합니다. 어, 전화 왔니? 여보세요? 어 엄마.
지금 일하고 있어. 이게 뭐야? 동생 잠깐만 세찬아. 여보세요? 엄마. 어, 형이랑 같이 있어. 어 알았어. 어 형만 잘 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헐! 조카라고 내가 조카라고! 아, 알았어. 어, 어, 그만! 알겠어. 일로 와서 밥 먹어. 바로 걸어. 오 도대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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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머. 이놈 이놈이 자식. 아 진짜. 밥상 머리 쓰지 제일 없이 지키나? 오. 거의 예의를 지켜야지 사람아. 잘했어요. 지금 되게 잘했어요. 응. 어른이 먼저 숟가락 주고 딱 먹으면 그때 먹어야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먹고 먹어야지 사람이. 그래 먹. 어른이 먹고 어른이 먹고 먹으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누가 어른이야? 제가 또 받아. 어이 혼나요 다들. 자 밥 드십시다. 뭐 어른이 뭐. 어, 도시 많이 드세요. 우와. 형 어떤 거 괜찮아? 우와. 아니 지금 초등학생이랑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아 정말 어른이 돼가지고. 저 밥맛이 없어요. 예. 뭐 다 집어 먹어놓고. 갑자기 왜? 저의 꿈은 경찰관입니다. 세찬 씨 너무 무서워요. 저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도현 씨. 저는 경찰관이 꿈인데. 경찰 놀이 같이 할 친구들도 없고 그냥 나가 뒤질래요 그냥. 아니야 저기 세영아 그렇게 혼자 친구 없다고 우려할 필요 없어. 우린 다 같이 가족이니까 세영이 옆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알겠지? 정말요? 그래. 너 저걸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 아우 빨리 그거 밥이나 제대로 먹어. 아유 정신 사나워가지고 빨리 그거 좀 해주시. 아우 세찬 씨 여기 좀 긁어봐요. 여기 뭐 묻었습니다 돈 씨 좀. 아닙니다 이거 쩌됩니다 이거 도현씨. 아, 그래? 꼼짝마! 이런 양아치 같은 여기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구만. 가만있어! 뭐? 뭐? 어허! 야 용사! 어떻게 용기도 찾아내셨겠다. 도현씨 맞춰주세요. 아 맞춰줘요? 아가씨 제가 한 봉에 딱 총 쏠 테니까 예. 하나 주면 도망가세요. 아 예 그럼 일로. 어허! 하나 둘 셋! 진짜 썸이 어떻게 해 작은 엄마를.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인질범을 가장한 살인마 장도연. 이씨 도시 빨리 받아주세요. 어, 오랜만이고 우리가 얼마만이지. 용케도 알아차렸겠다. 바보들. 너 지금 뭐라 했어 이 자식아? 저 지금 바보라고 했죠? 너! 아, 너 지금 저, 장은 아빠랑 지금 장은 엄마에게 가족도 온 거야 너 지금? 왜요? 왜요? 왜 진짜 혼내켜요. 뭐, 왜요? 어?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어? 기분이 나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어, 손 내려놔. 어, 작은 아빠한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나무도 안 그러게. 이리 와. 이리 와. 어, 힘을 줘요. 힘을 줘요. 힘을 줘요. 혼나요. 안녕하세요, 아빠요, 진짜. 안 되겠어요. 도현 씨, 해초 좀 주세요. 아, 제발요. 안 아프게 때려요. 안 아프게. 제발요. 이 자식이. 제발요. 어, 죄송해요. 이놈 다. 이놈이. 이름이 발을 밟어! 어, 하지마요! 하지마요! 이리와!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이리와! 너 이리와! 하지마! 세게 때리지 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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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현 씨 커피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찬 씨. 네.
아니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자꾸 커피숍 돌아다니고 은행 돌아다니고 마트 돌아다니고 이게 뭐예요? 더워 죽겠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자켓 좀 벗어요. 답답하게 회색을 입고 있어가지고. 나는 더위를 하나도 안 타는데 저거. 그치. 이게 뭐야? 히트텍이야? 아우 뭐야 정말 더럽겠네. 빨리빨리 아 빨리 주워 입어요 진짜. 아이씨 더위를 안 타는데 자꾸 더위를 탄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에어컨 하나만 사요. 아 도현 씨 저는 그냥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도현 씨 저는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서 그러죠?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도현 씨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습니다. 뭐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쓰잖아요 원래도. 돈 아깝죠? 아닙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아니 도현 씨 저희 집안은 양 씨 집안은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다리를 뜨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도현 씨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뭐야 고주파 치료기예요? 고주파?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채 언니 이뻐요? 내가 이뻐요? 아이씨 당연히 도현 씨가 이쁘죠. 가요? 그냥 부러뜨리기 전에 진짜. 아 됐어요 안 싶어요. 네 앉으십시오. 아 정말 더워 죽겠네 정말. 아 오 주십시오. 제가 저기 걸어드리겠습니다. 웬일이래? 매너가 사람을 마른다. 그냥 입담을 곧 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치. 그치. 아니 그리고 저기 세찬 씨. 아 예 도현 씨. 그 조카 말이에요. 그 형님네 조카 언제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거 뭐야? 아 예. 터져난 것 같아서. 아 예. 아 조카요. 아 사실 형님네가 아직 좀 여행 갔다가 아직 안 와가지고. 좀 작은 아빠. 이씨 이씨. 도대체 진짜 좋습니다. 더워. 너무나 덥단 말이야. 이씨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우리 엄마는 나 빼고 놀러 갔어. 다 패버릴 거야. 이씨 이씨 이거 이게 그거 내가 막 야 어떻게 좀 해봐 저 누나. 얘 너 왜 그래? 어떻게 좀 해봐요. 너 왜 자꾸 이렇게 금손 쪽에 떠들어 자식아. 어? 작은 아빠 나한테 그런 거면 저리 가. 네가 가 자식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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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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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가쳐. 내가 가쳐 확 가쳐. 이제 진정이 됐니? 도현 씨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나와봐요.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작은 엄마 가방을 이렇게 내팽기고 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너 눈깔이 그렇게 뜨지 마. 너 일로 앉아봐. 너 안 되겠다. 너 앉아. 너 앉아. 어? 너 어디 유치원에서 어? 그렇게 배웠어? 어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라고? 아니요. 칭찬하라고 배웠습니다. 칭찬하라고 배웠어? 네. 그러면 작은 엄마한테 칭찬해봐. 작은 엄마 아름답습니다. 어? 그래 고마워. 작은 엄마 키가 크지만 징그럽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래 고마워. 진짜입니다. 너 지금 거짓말해서 다리 떠는 거 아니야? 작은 엄마 놀리는 거잖아 지금. 아 진짜 아닙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뭐 하는 거지? 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 도현 씨 이게 그냥 넘어가십시오. 얘가 지금 열받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현 씨. 아니 아니 지금 애가 뭘 알겠어요. 아니 이거는 예. 세찬 씨 친형의 문제예요. 예?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아무리 애가 교육이 안 됐다고 해도 그렇지 동생이어도 예. 너무 생각 없이 아니 나이를 똥꼬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그 친형 나이 먹고 귀여운 척이 나고 난 너무 이해도 안 가고 밥맛 떨어지고 아주 생각도 짧고 다리도 짧고 난 너무 별로예요. 왜 나 째려보니? 어? 너 눈깔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다. 이거는 너네 엄마 잘못이다. 어? 아니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어? 아니 너 이만하면 너 애도 아니야. 아니 도대체 너 자라면서 뭘 매겨 키웠길래 네가 이 모양이니? 미역 매겼겠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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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에요. 빨리 엄마들 두닥두닥 해달라. 정말 제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빨리.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세영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자, 엉덩이 토닥토닥. 네. 이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고. 나 안 되겠어. 장르한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뽀뽀해 달라 그래. 잠깐만. 어, 어. 가만 있어요. 아니 난 괜찮아요. 뭐 뽀뽀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엄마 키스해요. 작은 엄마 뽀뽀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 귀여우니까. 가만 있어요. 내가 할래. 아 너가 할래? 너 입맛 따시는 거 어디서 배웠니? 아니 아까 미스터를 먹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래? 미스터는 그래? 내 거야. 어, 어 알았어. 미안해요. 자 작은 엄마 더 뽀뽀해 주세요. 자 너무 싫어. 너 고개 꺾는 거 어디서 배웠니? 야구에서 다쳤단 말이에요. 어? 엄마 진창이네 정말로. 엄마지. 아 예 도현 씨. 아 어, 빨리 이거 뭐 빨리 먹고 가요. 아 도현 씨. 아 도현 씨가 먹고 싶은 거 시키십시오. 저희는 아무나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아메리카노. 아 뭐라 카노? 오렌지 주스 마셔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먹은 지 언젠 거 오렌지. 아메리카노 마셔. 아 예. 세영이 뭐 먹을 거야? 세영이는 저기 메론 주스 먹어. 메론 주스 일단. 메론. 저 혀를 그냥 뽑아버릴 거야. 네. 그러면 저 아메리카노 두 개에다가 메론 주스 하나 잠깐만 이러면 얼마야? 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할 줄 알아? 아메리카노 5,000원. 그래. 메론 주스 6,000원. 두 개 더하기 하나 해서 15,000원입니다. 자 이놈아. 어떻게 그게 그 가격이 나와? 어? 5천원에 5천원! 만원에! 6천원이면 16,000원이지! 어떻게 15,000원이 나와 이 자식아? 어? 대박. 억울해요! 아니요. 왜 억울해요? 이렇게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세영아. 네, 죄송합니다. 주문할 거 여기요? 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아 예 주문하시겠어요? 예 주문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랑 네. 주스 하나 주십시오. 아 네. 아 잠시만요. 계산할 거죠? 아, 예 계산 제가 하죠. 아 그리고 쿠폰입니다. 아, 아.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 이 쿠폰은 성산점이고요. 저희 예. 상암점이라서 저희 지점께 아닌데 이거 잘못 가져오셨네요. 잘못해도 말해야지. 아 예 계산 16,000원 계산하겠습니다. 아 제가 현금 안 갖고 있는데 카드. 아, 네 계좌 이체 됩니다. 아 계좌 이체. 어, 이게 계좌 번호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민폐요. 띠띠띠띠. 잘못 누르셨습니다. 잘못해서 맞아야지. 잘못해서 맞아야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어른은 나. 방송은 연결인 거야. 내 생일 비밀번호는 전화요. 내 생일로 아, 해요. 대현씨 1415 잘못 누르셨습니다. 잘못해서 맞아야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세찬씨 그만 얘들아 아주 신났어요. 그만 뭔데 그만, 이거 그냥... 뭔데긴요 애드립이에요. 이게 그래요. 여기가 우끈우끈해요. 아 진동밝이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예. 너 아무리 그래도 작은 엄마.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아 도현 씨. 너무 무서워요. 예. 어지럽습니다. 도현 씨. 여기 뭘 봤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 놀이할 친구도 없고. 그래 너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너한테 그래. 나 불편해한다. 세영아 너무 정떨어지고 너무 별로지. 세영이는 이런 상태로라면 계속 친구는 없을 거지만 우리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세영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럼 머리 맞아서 그래. 저 진동벨 왔어요. 음료수 갖고 올게요. 알겠어요. 세영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 세영이 친구가 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알겠지?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 잃어버리니까. 어, 이게 갑자기 떨어졌네. 응급하자마자. 야, 깜짝 어디서 났니? 장가로서 빨리, 빨리 술 준비. 장가로서. 내가 간호사. 사람 죽일 거야. 오, 아니야. 사람 죽일 거냐고. 오, 그래. 매스야. 매스. 뭐, 자, 괜찮으세요? 아, 안 되겠어. 장가로서. 예?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가 어디 있어? 장가로서. 내가 브루노마스야. 완전 죽일 거야.
요 This is the icon. Put in my icon. 시간에 icon. 시간에 icon. 잠깐만 사. 안 되겠어. 꽃게 시술법을 바로 시행해야 되겠네. 그런 시술법이 있나요? 당장. 아 내가 꽃게 흉낼래요? 화장 죽일 거야. 에이 정말. 여기를 집도하게. 여기 양쪽을 집도하게. 이 어떻게 안 돼? 안 됐어? 어떻게 됐어? 음료 샀습니다, 도시. 아 이게 어떻게 상각하는 것 같은데? 보호자분. 보호자 세탄 씨가 보호자예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환자예요. 아 이거 어쩌죠? 바보들 옷걸이로 장난친 건데 그거를 바보들 멍청이들 이래서 난 친구가 없지. 예. 이 자식이. 너 장난감 데리고 지금 장난친구야? 너 이리 와. 너 어른한테 어디 어른한테 이거 어린놈이 이리 와. 이리 와. 하지 마요. 이게 어른한테 어른한테 하지 마요. 어른한테 이게 온다니까. 하지 마요. 어른한테 이리 와. 어른한테. 이씨 어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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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돌씨 아주 계곡에 사람이 많습니다. 세찬 씨, 워터파크 가자니까 왜 계곡을 왔어요? 아, 자연이 준 선물 아닙니까, 돌씨? 진짜. 진짜. 세찬 씨 어차피 그 집 깡깽이 마냥 1도 안 쓰잖아요. 어? 아, 돌씨 저 기분 상했습니다. 뭐요? 돌씨가 백숙 사줘야 기분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알았어요. 오케이. 내가 살 테니까 저기 그 조카 있죠, 그 말 안 듣는 거 걔. 아 예. 걔 좀 데리고 오지 마요. 나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진짜. 아 도윤 씨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스트레스 받는데 아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유치원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붓하게 도윤 씨랑 저랑 저만 도윤 씨 돈 쓰면 됩니다. 에이, 진짜. 어우 입을 찢을까. 뭔 소리야? 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GPS인데 이거? 작은 아빠! 도윤 씨! 시작됐습니다. 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씨!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작은 엄마도 그렇고 작은 아빠도 그렇고 나만 빼놓고 시원한데 비서 왔어! 이씨! 다 빼버릴 거야! 얘 지금 어떻게 해서 홍보 좀 잘하는 거야? 어머 어머 재수 막! 너 이제! 어 죽겠는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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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헤이! 와이 와이! 헤이! 와이 와이! 헤이! 와이 와이! 너는 그럼 그 유치원으로 가, 이 자식아! 삼촌이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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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없이 모델이라! 거리 없이 모델이라! 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아, 개콘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진짜! 야, 그리고 너 그래도 조용히 해, 알았어? 즙! 누가 그렇게 행동하래! 장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방금 뭐예요? 동공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너 안 되겠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앉아. 너 말려서 안 되겠다. 세영이 너가 어려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 뭐 작은 엄마가 네가 이해하기 쉽게 문제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줄게. 역시 도윤 씨 훈용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럼요. 예. 나중에 도윤 씨랑 저랑 2세 났을 때 그때도 애들 해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어요. 아. 자 세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지? 아이스크림이요. 그래. 세영이가 좋아하는 비싼 아이스크림을 우리 작은 아빠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세 개를 갖고 있어. 예. 근데 작은 엄마가 두 개를 먹은 거야. 네가 열 먹었걸. 네가 왜? 또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세찬 씨 큰 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애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키워놓고 아무리 동생 집이지만 맡겨놓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세찬 씨 그 친형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굴은 일본 원숭이 상급 삐리리리리 생겨가지고 생각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 있죠? 너나 왜 째려보니? 또
니네 아빠 욕했다고 또 알아들은 거야? 아니야,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너네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네 양씨 집안 자체가 문제야. 집안 자체 그 피가 문제가 많다고. 어? 아우 정말 애를 이딴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네 집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아유 정말 주먹질 잘해라. 주먹질. 뭐하는 거 지금 애 교육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 훈육 더 아, 훈육 좀 같이 좀 해요. 아 정말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이 자식 건방지게 자식이 어딨어. 어? 자그만 있어. 어? 어딜 딴 데봐. 어딜 딴 데봐. 어? 왜 뭐가 좀 억울해요? 뭐 지금 뭐 네가 뭐 형이고 싶어? 넌 조카야 조카. 뭐 좀 집에 가서 뭐 이따가 뭐 보복할 거예요? 아니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주 좀 요즘 이 맛에 스트레스가 아주 풀립니다. 그래요. 어? 잘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많이 화가 났어요. 많이 작은 아빠가 가서 작은 엄마 좀 풀어드릴 겸 가서 그냥 안아주세요. 그래. 아 싫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라 안을 거예요. 또 말한다. 아 진짜 싫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안아주세요. 그래. 아, 나 진짜 창피한데. 아 싫어. 괜찮아요. 이리 와요 세영이. 자 세영이 이리 오세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손 내려요. 그럼 내가 안을 거야. 아 너무 싫은데 진짜로. 안아주세요. 세찬씨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너 허리 감는 거 어디서 배웠니? 아니 몰라요 저도. 허리 감았어요. 허리 감았다고요 허리를. 비켜요 비켜. 이게 잠깐 보다 화를 내. 비켜요 편집하고 때리기 전에 그냥. 아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개국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빨리 수박이나 먹고 그냥 빨리 갑시다 이거. 그래 그래 빨리 먹고 아, 가요. 아유, 얘가 아주 이상한 노래가 나와가지고 얘가 아주 그냥 뭐 이게 빨리 저기 세영이 수박 먹어요. 그래. 수박 심하는 거 봐. 세영아 검은 씨가 너무 징그러워요. 그만 누나. 자 검은 씨가 너무 징그럽죠? 네. 그러면 작은 엄마가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건 게임이에요. 자 이거 봐. 먹고 이 검은 징그러운 씨를 징그러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와, 도현 씨, 애가 씨를 싫어하니까 이런 식 게임이 유도하시는군요. 자, 아주 멋지십니다. 씨 발라 먹어봐라. 자, 세영이도 작은 엄마한테 이렇게 훅 재밌게 뱉어도 돼요. 자,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세영이 수박을 먹질 않는데 씨가 계속 나와요? 아니 주머니에서 씨를? 아니 세영이 장기에 씨가 있나 봐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요? 이 자식 이거 김원희한테 이게 또 작은 말 놀려 자식 안 놀릴 거예요. 이게 수박 시놀이라면서요. 너 나랑 같이 도시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최악. 너 이걸로 잡아라 이 녀석아. 자 그러면 작은 아빠랑 재밌게 먹는 거예요. 자 시작. 그만. 얘들아! 야, 한 번을 하죠 한 번을! 이게 지금 설정상 내가 작은 아빠한테 이길 수도 있지! 매번 집니다 제가! 이게 뭐야 이게? 저의 꿈은 마술사입니다! 와 도현씨 갑자기 왜 그러는 거지?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니? 저랑 같이 마술놀이 할 친구도 없고 그냥 저는 마술사 포기되나봐요! 아니야 우리 세영이가 행동을 그딴 식으로 하면 영원히 친구는 없을 거야. 진짜 없을 것 같다 진짜. 하지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세영이 친구가 돼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 꿈을 포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래. 진짜 작은 아빠 진짜 너. 그래 진짜. 그래 자꾸 이렇게 톤이 이상해지냐. 정말 저 마술사 할 수 있는 거서. 그래 걱정하지 마.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어. 하지만 그냥? 친구는 평생 없을 거야. 아유 돌씨 이거 다 망쳤습니다 이거. 아유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네, 제가 이거. 저기에서 과일이라도 좀 이렇게 더 갖고 그러니까요. 오겠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여기까지 켰어. 아유 또 쓸데없는 거 아니? 지상 최대 마술을 시작합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마술을 함께할. 아. 비둘기입니다. 날라와. 야, 내가 이거를. 야, 이거를 내가
야, 내가 비둘. 자, 지금부터 이 비둘기가 다른 동물로 변신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라고? 내가 비둘기라고? 뭐 하는 자, 이 비둘기가 기린으로 변신합니다. 3, 2, 1, 가! 야, 이걸 내가 알려? 예, 매직! 자, 이번엔 이 비둘기가 오랑우탄으로 변신입니다. 어? 3, 2, 1, 오랑우탄! 야, 이걸 내가 왜 하는 거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누가 꽃게요? 꽃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앵콜로 꽃게로 변신하겠습니다. 3, 2, 1, 꽃게. 야 이거를 내가 왜? 예세영아. 매직. 예세영아. 네. 예세영아. 뭐라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뭔데? 이번에는 러시아 꽃게로 변신하겠습니다. 3, 2, 1, 러시아 꽃게. 에지빌리저 발라우스. 스바 스바. 매직. 세영아! 아니 뭐 축구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어, 대신 월미도에 이렇게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우. 아니, 근데 느닷없이 월미도로 오자고 했어요. 아 예, 여기 또 바닷가 또 이렇게 바다 향기 이렇게 막 부르면 힐링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다! 우와! 우와, 이 짠네. 우와. 아, 사자 씨! 우와! 아, 겨드랑이! 어이, 아 짠나 나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내려요. 아 예, 제가 또 에티켓이 아, 없었네요. 정말. 아니 저 그나저나, 네, 나 좀 봐봐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 맞다, 이런 것도 여자들이 한 방에 맞춰야지 또 센스 있게. 오케이. 정답. 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지? 잘 좀 봐봐요. 신발 290 사이즈. 아 맞춰봐요. 이거 외모 이런 쪽으로. 오케이, 오늘 좀 더 한기범 같아요. 아 미쳤어요. 립세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해. 상상했어. 아니 그 사소한 그 사람 이런 거 어떻게 맞습니까? 예? 아 도희 씨 그러면 도희 씨 저 변한 거 보이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태찬 씨 죽나 사나 맨날 이거 자켓에다가 이거 지금 회색님을 신고 다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야 이래 센스가 없다. 보십시오. 이거 수염 이거 유성에서 수성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센스가 이렇게 없으면서 무슨 이술세가 바뀌었다고.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도윤 씨. 오, 정말. 됐어요, 그냥 알았어. 쌤 쳐요, 알았어요. 아 예, 쌤. 아 근데 인천까지 오자고 했어요. 됐군요, 이거. 아 이걸 말해야 되나? 그럼 안 들을게요. 아니요, 들으십시오. 뭐야? 저 여기 월미도 얼짱 출신입니다. 아, 웃긴 너무 얘기 아니었는데? 너무 웃겼었어요. 아니요, 도대체 웃긴 얘기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도대체 저 완전 유명인이에요. 아, 그만해요. 나 올해 웃을 거 다 웃었어요. 원래 내가 다 조개부 다 가면 너무 제일 맛있다니까. 가자. 양세찬. 야, 대박. 양세찬. 와. 어디서 처음 봤어? 야. 어, 양세찬. 오. 오.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진짜야? 어머, 양세찬 아니야? 와. 죄송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진 괜찮아요? 지금. 오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대 때 멀쩡했나 보네. 아니, 저기요. 네네. 아니, 제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 약간 월미도에서 유명했나 봐요. 모르세요? 디스코 방만 타다 똥 싼 사람이잖아요. 야. 무슨 낯짝으로 월미도를 다시 오냐? 그러니까 완전 쪽팔려. 오, 쪽팔려. 저기요, 사진 지워요. 똥 쌌던 데로 다시 왔어요? 네. 아니 뭐 자랑이라고 나를 데리고 여기로 다시 와요. 아 사람들이 막 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마, 똥나라. 제가 이렇게 아끼는 동네에 와서 할 얘기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도현 씨. 뭔데요? 이거 똥 나오는 거 이거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뭔데요? 뭐 무슨 아, 무슨 얘긴데요? 저 도희 씨 밥 좀 사주십시오. 조개 고기 먹고 싶습니다. 빨리 먹고 가요 그냥. 빨리. 도희 사주실 거예요? 오케이. 아 진짜. 우차.
안녕하세요. 네. 광어회랑요. 그 저희 조개구이. 예, 네. 대짜 같은 중짜 같은 소짜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오케이. 아, 도현 씨. 왜요? 아, 벌써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도현 씨. 큰일 났네. 아, 이거 배 끊겼는데 큰일 났다. 배를 안 타고 왔는데 배가 왜 끊겼어? 아니요, 도현 씨, 이거 오늘 배 끊겼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 그냥 뭐 1박 2일로 그냥 자고 가시죠. 여기서요? 예, 네, 혹시 뭐 압니까? 뭐 또 2세 계획도 너무 이렇게 해서. 2세라뇨. 예. 이 새끼가. 세찬 씨. 예. 우리 기억 안 나요? 스킨십 안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어? 자 이거 이거 결혼 계약서에 부부지만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 각방 쓴다. 이걸 갖고 다니십니까? 난 늘 지니고 다녀요. 세찬 씨 늘 기억하라고요. 아이 도현 씨 장난치지 마십시오. 세찬 씨 저 망치를 갖고 다녀요. 영화 목격자 봤어요? 이거 보면 곽시향이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여기를 맞으면 너무 아프겠죠? 아 예예. 예. 스킨십 하지 말라고. 아 예. 주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가지 않네. 도현 씨. 왜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 예. 갔다 올 동안 도현 씨. 도현 씨. 네? 갔다 올 동안 좀 같이 좀 드시죠. 아. 예. 아 먼저 안 먹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먹어요. 이거 고등 얼마나 한다고.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돈도 안 내고 그지 깡깽이 휴지 진짜 빨리 갔다 와. 뭐 얼마나 쌀려고 휴지를 몇 개를 가져가요. 우차. 안 멋있어. 대변의 여예. 야이야이야이야. 못 보던 처자네. 혼자 왔어요? 예 할아버지. 일행 있어요. 할아버지 젊게 사시네요. 왜 그러세요? 아, 아직 날 모르는구나. 왜 모르는데요? 왜? 아 할아버지도 여기 바이킹에 똥 싼 사람이에요? 월미도 3대 얼짱 아니야. 아 재밌네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진짜 왜 그러세요? 스시. 뭐 하시는 거야? 뭐야 남동생이야? 야, 남편이다. 너 뭐야?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 그냥 앉아. 나 아무 것도 안 했어. 아 뭐야? 어이가 없네. 무서워. 왜 그래? 싸우지 마요. 아 잠시만요, 전 씨. 제가 이거 고등어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아. 왜 고등어? 그것 때문에 안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누가 나한테 친구 꺼려 가지고. 광어회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나이스 타이밍. 아 네. 타이밍 너무 좋았어. 아, 네. 와 도현 씨 이따 얘기하시죠. 짜증 나게 진짜. 아 빨리 먹고 가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아휴 진짜. 와. 아 신기해. 뭐 초장 그렇게 많이 따라요? 와. 세탄 씨. 네. 왜 그래요? 회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누가 초장 그렇게 들이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 안 먹어봤어요? 와. 회 매일 먹고 다녔습니다 저. 아 그래요? 사람은 저 회충이에요. 회충 완전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요 회충이에요. 근데 한 초고추장만 들이때 먹으니까 회 안 먹어본 사람인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했죠. 와 어이가 없나. 먹겠습니다 저 회. 아 지금 그럼 먹어요. 세찬 씨. 세찬 씨.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밑에 데코예요. 왜 회를 걷어내고 이걸 먹어요. 그거 안 먹었어 걔. 누나 씨 조개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창피해. 빨리 조개구이 먹고 가요 그냥. 빨리 계세요. 빨리 이거 가려워요? 아니 사실 제가 이 조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조개 알러지가 있으면 조개를 먹지 말아야지. 조개 이거 내 치워요. 아 그럼 그 공짜니까 먹겠습니다. 아니 공짜가 아니라 그거를. 네. 가려운 거를.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전기 올라요? 전기 올라는 거 아니에요? 세찬 씨. 와. 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창피하게. 아 감동스러워 무슨. 아 지금 이거 먹지 마요 그냥.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나 진짜 나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세찬 씨 이게 뭐예요. 남의 동네까지 와서 어디서 유명한 데로 가가지고 똥 싼 데 데려오셨나. 어 이상한 회 밑에 이거 데코 있는 게 이상한 거 다 씹어먹질 않나. 아니 그지처럼 그냥 먹고 짜증나게. 야 장도현 지금 뭐라 그랬냐.
그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장도야, 나 너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나 왜 너한테 다가오면 왜 자꾸 미니? 어?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속상해서 하는 얘기. 아 됐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 아니 뭐 그런 거 같다 그런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우리 계약서 아 수수 화났어요? 미안해요. 우리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남이다. 도현씨, 무슨 월드컵 같습니다, 도현씨. 아 근데 웬일로 여기 포장 맞춰오자고 했어요? 아 사실 제가 이게 같이 나가다가 여기가 너무 예쁘고 도현씨랑 같이 오고 싶어 해가지고 오늘 제가 도현씨 같이 왔습니다. 그래도 막 그런데 나가면 내가 생각나나 봐요. 아 그럼요, 도현씨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 그 돈 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돈으로 보여요? 약간 오늘도 약간 만 원짜리로 좀 약간 아 진짜 짜버릴까. 오늘도 또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오늘 도현 씨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직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도현 씨 한턱 쏘겠습니다. 뭐 오늘 무슨 날이지? 아 이걸 또 말해야 되나 도현 씨? 아 도현 씨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건 너무 뻔합니다. 면접 본데 붙었구나. 아 그보다 조금 더 완전 좋은 건데? 더 좋은 거예요? 아, 예. 지난주에 로또 산 거 됐어요? 로또 아 그거 완전 더 위에요? 예. 우리 이혼해요? 아이 그 눈치 센스가 없으십니까 도현 씨? 양말 색깔 바꾸지 않았습니까? 회색 양말에서 이렇게 빨간색 양말로 이렇게 눈썰미가 이렇게 없나? 어? 아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 도현 씨 그 빨간 색깔을 지니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갑 얘기지 양말은 상관없어요. 도현 씨 저 이거 지갑입니다. 도현 씨 우차 그냥 내려놔요. 내가 계산할 테니까. 아 예, 또 오늘 사주십시오, 도현 씨. 아, 앉아 그냥 앉아서 먹어요. 오케이, 오늘 또 공짜로 먹는구만. 여기요, 여기 저희 꼼장어랑 소주 하나만 주세요. 홍합. 그, 조카 오늘 안 봐도 되는 거죠? 아 도현 씨, 저 조카가 어떻게 보면 술집인데 올 수가 없습니다, 도현 씨. 그래요. 그냥 짜글라빠! 자 고마워요. 너 자 그만 좀 들어와 안 돼.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너 이 들어와 안 돼. 야! 어린애는 이런 데 들어오는 거 안 돼! 자그라빠 진짜 나 열받겠어! 씨! 아. 뭐야? 씨! 뭔데? 아빠 있지! 당신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 빨리 어떻게 들어? 왜 나랑 같이 안 놀아 지금! 가 자식아! 자갈 아빠 씨도 자갈 아빠가 네가 가! 가! 가라 가라 쳐 확 가쳐 내 아래 가쳐 확 가쳐 흥이 났다 도현 씨 흥분을 이제 가라앉혔습니다. 주문하신 검정어 나왔습니다. 검정어 저 일단 주세요. 오케이 일단 먹고 이야기하죠 도현 씨. 오케이 자 어쩔 한번 먹어보자꾸나. 오케이 넌 때야 너 운 좋아라 이 자식아. 어? 저 꼼장아 씨가 가지고 어? 도현 씨 도현 씨 이게 있다 아닙니까 도현 씨. 어 세찬 씨 어 앞내 나요 이거 좀 세찬 씨 어지러워요. 왜 작은 아빠 이 자식이 임신이에요. 손도 잡지도 않고 자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임신에 임자도 꺼내지 마요 창피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임신이 뭐예요? 세영이는 모를 수도 있지. 임신은 이게 아이를 갖는 거야.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 톤이 이상합니다 도현 씨. 그러게요.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꼭 맞잡으면 황새가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장난가세요. 지금 약간 우리 놀리고 있는 것 같... 그런 것 같아요 도현 씨. 아니요. 아니 제발
애가 뭘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얘 아빠. 세태 씨 그 친형이 문제예요. 왜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키우는 게 어딨어요? 아니 난 처음에 세태 씨 친형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얼굴도 눈이 막 어디 근데 가슴에 만약 쭉 찢어져가지고 수치하면 보면 양세발이 에브발이 세태발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나고 자빠졌고 아유 난 정말 처음부터 너무 별로였어요. 아유 진짜. 너 왜 표정이 안 좋니? 뭐 아빠 흉 봤다고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아니다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위에 그 조상님 위에 조상님이 대대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니네 식구들 보니까 하는 그 꼴이 아주 그냥 자기 기분 좋을 때 열이 이리 붙었다 어우 뜨거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러면서 옛날로 치면은 그 있지 그 나라 팔아먹을 그런 집안인 거야. 뭐해 말이 없니? 나만 계속 말하고 있니? 뭐 하는 거죠? 세찬 씨. 아예. 훈육하려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지금 약간 제가 갑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나 혼자 가르쳐요? 이놈이 말이야 이놈이. 근데 야 이리 와. 안 들려? 이리 와. 야. 와. 아 잘. 빨리 와 야. 민규정. 아, 다녀오는 모습. 야, 뭐 기분 나빠? 작은 아빠랑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게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너 씨가 왜 억울해요 지금 뭐 조카라고 막 지금? 아니요. 이 자식 어디서 혼돈을 내는 거야? 어머. 뭐 멱살장을 했어 이거 지금? 이리 와. 개미 새끼 한 마리랑도 소통할 순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저기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니까 그래. 괜찮아요. 정말요? 그럼요. 그래. 아 도현 씨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뭘 얼마나 많이 싸려고 엉덩이가 이만해요? 네. 됐습니다. 어휴. 올라와서 먹어. 뭔 거니? 너 키보드만 가져가 보다. 아이고 형님다 반갑습니다 형님다. 자 지금 자 BJ 양생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작은 엄마 BJ 모실게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작은 엄마입니다. 우리 작은 엄마 욕하지 마세요. 어디가 욕을 한다는 거? 우리 작은 엄마 거인 아니에요. 누가? 아니 우리 작은 엄마 한끼만 아니에요. 누가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세영아. 네. 자 오늘 제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일단 최영만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 네. 저 소망교. 어이구 벌풍선 100개. 자 바로 리액션 갈게요 리액션. 안녕하세요 수영만요. 이게 맞니? 야 이게 뭐니? 안녕하세요 수영만.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만 놔요. 아 좋습니다. 등장했으면 놓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빨리 이거 개 켜요. 부차. 아니 회색 양말만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진짜로. 아 저 회색 양말 좋아합니다. 싫어하십니까 도현 씨? 아니 이거 빨래를 분명히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밥 신내가 나는 거야? 나를 보십니까 또? 뭐야? 잠깐만 이게 뭐 냄새? 이게 뭐야? 우와! 이야! 세찬 씨 이게 신발이야 뭐예요? 연기까지 납니다 이게. 다 버려요. 아 버리긴 뭘 버립니까 도현 씨. 이거 신고 다니면 완전 진짜 야 자국 쭉쭉 남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야, 아유 정말 집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도현 씨. 왜요? 도현 씨한테 줄 선물 있습니다. 아유 가방도 회색. 아 네. 그레이 그레이색 그레이색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도현 씨 이거 왜요? 받으십시오. 뭐예요? 아
저희가 부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부부들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이세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세 맞는 제가 선물 하나 샀습니다. 이 새끼. 열어보십시오. 애기 거예요? 애기 겁니다. 야, 애기가 이거 신고 샌들 신고 그 동그라미 개키는 와. 아우 싫어요. 아니 저 그리고 아, 예. 애기 나왔으면 망정인데 난 솔직히 세찬 씨 조카 보면서 더 애기 키울 마음이 없어졌어요. 난 솔직히 너무 무섭고 아 그리고 뭐 내가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지만 네.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도현 씨. 장난 아빠! 뭐야? 아니 너를 못 들으려 하려고 현관 비밀번호 바꿨었는데 다 뿌려버렸어 이씨. 어. 어머 문이 뜯었어. 어이씨 어쩌세요. 씨. 너 이제 이게 자고 있어. 너 빨리 네 아빠한테 가 자식아. 장난 아빠 나가. 네가 가 자식아. 가가가가 알았죠 확 갔죠. 네 갔죠 확 갔죠. 오. 흥이란다 흥이란다 흥이란다. 아빠한테 곤 왜 좀 맞아야겠어 너 어? 한 대 두 대 어? 뭐 표정이 왜 그래요? 뭐 기분 나빠요 작은 아빠 이렇게 혼주를 내는 게.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 아니 조카면 작은 아빠 혼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요.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 가만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빠니까 이게 훈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 부분은 편집할 거야. 어이. 이 자식이 편집점을 두고 작은 아빠 저는 고민이 있어요.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뭐야 아빠 사이코패스 같아. 제가 좋아하는 동생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고백을 못 하겠어요. 아주 지 멋대로입니다 도현 씨. 아유 그 세영이가 많이 좋아하나 보네. 우리 학교 킹카란 말이에요. 아니 킹카여도 그래. 세영이가 이렇게 잘하면 뭐 둘이 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네 나이 때는 그래 자신감을 갖고 그래. 만나라. 그리고 한번 저기 집에 한번 초대해. 그럼 다 맛있는 걸 해줄 테니까. 그래. 사실 오늘 제가 집에 초대했는데. 진짜요? 지 멋대로 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야 니네 집도 아니면서. 세영아. 얼마나 이쁘다 일단.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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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가 이 친구니? 귀여워! 너무 좋아해! 귀여워! 야 귀찮게 하지 마!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나래는 세영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그러면 우리 나래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요? 내가 수염 이 썩은 거 좋아해. 내가 수염도 있어요. 아 저는 세영이처럼 이렇게 머리 짧고 이런 사람 말고요. 그 머리가 이렇게 바가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수염이 있고요. 회색 양말에다 샌들 신고 그런 남자가 좋아해요. 나래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래랑 밥 한 번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싫어. 나래야. 그래 나래야 세영이랑 한번 밥 좀 같이 먹어봐. 그럼 어쩔 수 없네. 오케이 밥 한번 먹자.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아 토요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그럼 일요일? 아 절에 가야 되는데. 그럼 월요일날 먹자. 힌두교 가야 되는데. 봐봐요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한 번만 만나달라도 나래요. 맞춤 죽여버릴 거야. 미씨 도현씨 도대체 무슨 코너입니까? 세영이는 나래가 너무 귀여워 죽겠나봐요. 그래 잠깐만 가만있어 보자. 아유 그래도 손님 왔는데 아유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네. 저기 슈퍼에서 먹을 거 좀 사야겠어요. 예 도현씨 저랑 가시죠. 아니 뭐 세영이랑 갔다 올게요. 세영이랑 가자. 맞습니다. 아니 저 도현 씨. 아 얘랑 아저씨 여기 봐요.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 딱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런 눈을? 아저씨. 너 거기 딱 서서 거기서 얘기해. 왜 그렇게 눈을 뜨니? 아저씨, 저 혼자 살아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유치원에서 춤 배웠는데 보여줄까요? 아니 보기 싫다. 그렇게 원한다면 보여드릴게요. 아니 난 보기 싫은데. 아니 아니 아저씨 여기서 앉아서 봐요. 여기 앉아서 봐. 빨리 그만 그만. 저기 먹을 거 사왔으니까 일로 앉아. 어, 예. 이거 먹어요. 이리 와요. 그래 너 앉아, 그래 빨리 앉아. 먹고 가. 네. 아줌마 빨리, 왜요? 우리 과자 게임 하면 안 돼요? 어? 그럼 우리 세영이랑 나래랑 친해지게 과자 게임 하면서 놀자. 예. 세영이가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그래요. 세영이 그렇게 좋아요? 빨리 빨리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랑 하는 거 보고 잘 봐요. 어, 예. 어, 왜 이렇게 따갑지? 나래 왜 째려봐요? 어? 세상에 매끄럽게 하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도현 씨 스케줄 못합니다. 스케줄 못해. 수찬 씨. 아 예. 아니 아무리 조카 생일이지만 이렇게 다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잔뜩 또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파티 아닙니까 파티. 이거 모자라면 냉기면 또 먹으면 되죠. 저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요? 예. 아유 새끼 정말. 예. 삼시세끼 정말. 아 삼시세끼 정말. 아 생활비가 너무 바닥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없으니까. 그러면 돈 진짜 무슨 돈기시 들렸습니까 진짜. 아 오케이. 야 나 오케이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 자 통장 드릴 테니까. 뭐 다시는 나한테 무슨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왜? 야 생각보다 뭐 많아서 놀랐냐?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7,500원을 모았어요? 왜? 이게 7,500원이 맞죠? 어 왜? 5,000원 예상했는데 왜? 2,500원 더 많으니까 기분 좋아? 어? 세찬 씨 7,500원은 이거 ATM기에서 뽑지도 못해요. 아 못 뽑습니까? 됐어요 그 주둥이 뽑아버릴까 보다 그냥. 아 그냥 이거 빨리 저기 파티 준비. 주둥이를 뽑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뽑을 수 있어요. 아 예. 아 빨리 저 풍선이나 불어요. 아, 여기 예, 전에 풍선 그 세게 불어요. 애들은 풍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너무 큰데 너무 큰 거 같은데 좀 줄여야 될 거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세찬 씨 이거 썩었어요. 네? 풍선 상했어요. 풍선 상했다고요? 작은 아빠 이런 거짓자 같은 집안. 야 시간 아주 지나치 너 이렇게 니네 집 가가지고 니 거기서 생일해 자식아. 나 지금 똥 살 거야. 야. 쌌어. 아주 집 멋대로 아주. 너 이 자식아 이렇게 막대 먹을 거면 자식아 그냥 니네 집 가서 그냥 니네 가 자식아. 잘 빨아가. 니가 가 자식아. 가. 뭐 하는 거야? 이제 흥분을 그만뒀습니다. 아 됐어. 아. 그래 그래도 세영이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그래 야 좋아 너 생일이니까 장난 아빠가 선물 샀다. 장난감. 아 장난감. 아 장난감아. 어? 장난감. 어? 아니 너무 좋았어. 아 그래. 어 그래. 그러면 작은 엄마는 인형. 아 인형 바라요. 도윤 씨 보고 인형 같다 하는 거. 인형 누가 이런 선물을 줘야 이씨 똥 쌀 거야. 야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 누가 이런 선물을 받아요. 좋은 선물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은 유행이 뭐 홍삼이나 야간문주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이야? 야 이 어린 놈이 무슨 왜 이러셨어. 무슨 야간문주 어린 친구 무슨 야간문주야 자식아. 어? 어서 그런 못돼 먹은 거를 배웠어? 니네 엄마가 니 이렇게 가르쳤어? 어? 말해봐.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지? 어? 니네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 예? 니네 엄마 뭐 하? 니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래. 니네 엄마다. 어 그리고 세영이 너 작은 엄마가 아침부터 이거 다 준비한 거 이거 다 뜯고 뭐야 어? 작은 엄마 아주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죄송해요. 그 갖고 대 자식아 빨리 그냥 자 엄마 상처 나으라고 호해 주세요. 호 빨리. 아 호해 주는 거 창피하단 말이에요. 좀 양치질도 안 했다고요. 상처 입었으니까 빨리 호해 줘.
너네 집안은 양치해도 똥꾸렁 내놔. 정말 너 요즘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 저는 커서 어머. 모델이 될 거예요. 꿈이 대단하다. 세영이 모델이 될 거예요? 네, 물론 지금은 작지만 어른이 되면은 이만큼 클 거예요.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우유도 많이 먹고 멸치도 많이 먹어요. 배만 부리겠네요. 이만큼 클 거예요? 네. 그래, 세영아. 그래. 키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 세영이는 꿈을 크게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래. 이거 파티 준비했는데 친구들 좀 많이 오려나? 음식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한 명 와요. 친구 한 명? 우리 세영이 같이 사이코패스 같은 아이는 한 명의 친구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 그래. 그 한 명 사실 제가 일부러 부른 거예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아, 오, 세상에. 오, 얘 좋아하는 있네. 세영아!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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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한 나래예요. 어, 네가 좋아한다는 나래구나. 귀여워. 아, 너무 이쁘죠? 어, 표정이 좋은 표정이지? 너무 좋아요. 나래야, 나랑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 싫어. 에이, 그래. 나래야, 세영이랑 밥 한번 먹어줘. 아유, 아줌마가 부탁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고유부에 가자. 아, 나 채식주의자인데. 아유, 진짜. 그러면 샐러드바 가자. 아, 나 육식주의자인데. 아까 채식주의자라며. 아, 나 이중인격자인데. 봐봐요, 저랑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래 왜 세영이를 자꾸 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저는 세영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세영이한테 한 살 차이 나는 친남동생이 있다면 걔랑 결혼하고 싶어요. 친동생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썩은 멘트라고 있어. 왜 그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내가 각하면 욱한단다. 예. 아, 깜짝 놀랐네요. 미안하다. 마치 내가 짝사랑했던 것처럼. 어, 얘가 그렇네요. 세영이는 그럼 나래 어디가 그렇게 좋아? 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나래는 있잖아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딱 하나의 매력이 있어요. 뭐 뭐야? 그러니까 그걸 뭐랄까. 얘 그러니까 뭐냐면 예쁘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래는 그 그러니까 귀여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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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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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뭐지? 아, 마음이 착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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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 그러니까 나를 그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세영아. 얘기 있어요. 아, 세. 세영이 생일인데 뭐 세영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저 사실. 왕놀이 하고 싶어요. 어? 평소에도 니 멋대로인데 무슨 왕놀이 한다는 거야? 아니야, 야, 이 녀석아. 아니야, 아니요. 진짜 뭐야? 왕놀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왕놀이 뭐 왕놀이 쉽지 않지? 나래랑 뭐 작은 엄마, 작은 아빠랑 뭐 도와주면 될 거 아니니? 그래, 그래? 왕이야, 왕. 세영이가 왕이야. 네가 또 상황 같은 건 굉장히 잘하지 않냐? 아니에요. 어. 또 어디서 났어요? 내 이름들! 어머머.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무릎 꿇지 못할게! 그래 빨리 무릎 아니 뭐 아니 그 무릎 왜 꿇어요? 받아줘 받아줘 왜 받아줘요? 아니 지랄 맞잖아 받아줘. 아이고 전하 전협에는 양내시 옵니다요. 예 요즘 내가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어. 아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저자들이 저작거리에서 엄청나게 웃기는 광대이옵니다. 그래 우리가요? 우리가 꺽다리와 쇼다리라고 아주 유명합니다요. 유명하다고? 그래 그대들을 소개해보겠는가? 빨리 네? 빨리 아니 내가 얘를 처음 보네요. 무슨 어서 꼭다리와 쇼다리 빨리 내 이놈들! 아이, 아이고 지금 지금 이 아줌마 왜 이래?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꼭다리와 쇼다리입니다! 빡빡 어, 이게 뭐야? 아주 유명한 광대입니다요. 그래요 이걸 나를 재밌게 한다 이거지? 그래 한번 시작해보거라. 그래.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음악을 좀 틀갑시오. 예? 예? 뭔 갑시오? 빨리 쇼를 한번 해보거라. 예, 장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아이고야. 이토록 쉽게 우리 아직 우린 젊기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 전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 그대들이 누구라 했던가 우리는 꼬비게 꺽다리 쇼다리요. 아 도현 씨 그냥 손 잡아주지 왜? 이렇게 스킨십 하니까 너무 좋죠? 아무 느낌 안 납니다 도현 씨. 아 도현 씨 이사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무슨 이사를 이렇게 급하게 오자고 했어요? 아니 도현 씨 또 이사를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집이 좀 별로였나? 약간 막 집에서 가위 눌리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아, 아니요. 좀 좁아서 좀 별로였어요. 아니요. 그럼 뭐 왜 이사해야 되고? 아 이사를 하면 또 도현 씨가 또 짜장면 사주지 않습니까? 짜장면 똥된다. 아니 짜장면 먹고 싶어서 이사하자고 했어요? 아 예. 아 그래요 거기 나도 별로였어요. 집에서 막 똥구렁내 나고 개밥 신내 나고 왜 별로였어요. 맞아 약간 터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약간 좀 신내도 나고. 아니요 그건 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를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생 모른 채 살아가요. 아니 저기 저 짜장면 먹으려면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 도배하게 아, 예. 풀 좀 갖고 와요. 예? 풀 갖고 와요 풀. 아 풀? 응. 아 풀! 풀 갖고 와요. 모질이 마냥. 아유. 아, 미치. 뭐예요? 만화책 뭐예요? 강풀. 강풀 말고 도배할 때 풀이에요. 세찬 씨 왜 괜찮아요? 어, 풀. 왜 그래요? 무서워요. 아, 풀. 네. 이게 뭐예요? 피트풀. 세찬 씨. 피트풀 말고 진짜 왜 그래요? 아, 이렇게 센스가 없으십니까, 도현 씨. 아, 저 요즘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그 용기는 용기단가 그 황치성이 가는 그 개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따라한 거 아닙니까? 세찬 씨. 예. 내가 그거 보지 말라고 했죠? 어 그렇게 억지스럽게 그 개그하는 거 그거 어? 어 막 몸에 막 똥 칠해가지고 그딴 거 보지 말고 예. 세찬 씨 이렇게 편안하게 어, 온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부 코너 이런 것만 아. 봐요. 아 부러워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없는 개그 안 보겠습니다. 보지 마요. 아우 나 막 소리나 빽빽 질러대고 막 예. 어, 모질이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 난 닭살이 돋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잘 아파! 어쩜 나 빼고 이사 갈 수 있어? 야 이놈아 너 이 정도 눈치를 줬으면 너도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식아? 가 집으로 자식아 잘 아파라 가! 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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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쳐 확 가쳐 내가 내 가쳐 확 가쳐 흥이란다 흥이라 흥이란다 흥이라 씨 그래서 흥분에 가라앉혔습니다. 이사 왔는데 제가 한번 도와줄까? 어싸야? 어, 이 사이코패스. 세영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 너 이거 뭐야 이런 거? 어? 다 불필요한 거 다 이거 큰 거부터 싹 다 치우세요. 그래. 큰 거부터 싹 치워라.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머머, 야야야! 야야.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전 아무것도 몰라요. 큰 거부터 치우라면서요. 작은 아빠가. 자식이. 그게 저기 작은 엄마야. 빨리 나오세요. 혼자. 우리 안 도와줄 거예요. 혼자 나와요. 빨리 시간 없어요. 너 뭐라 그랬어? 너 조카야? 네. 그럼 내가 뭐예요? 작은 아빠. 그래 윗사람이지. 윗사람이면 아래서 이렇게 때려도 돼요? 안 돼요? 왜요? 기분 나빠요? 왜요? 아니 왜요? 조카님 왜요? 왜 지금 기분 나빠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뭘 넘어가? 너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온다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너 어머니, 너 엄마가 무슨 일 하시니? 어? 너 엄마가 너 뭐 하시는 분이길 이렇게 키운 거야? 응. 어? 도배하세요, 도배. 도배? 예. 너 어머니 성함 뭐야? 예? 어머니 성함 뭐야? 홍성난! 나도 알아, 이 자식아. 너 홍성난인 거? 엄마가 밖에서 도배하시면서, 어? 열심히 키우시는데, 이 자식아. 엄마한테 이 자식아, 어? 전화도 자주 하고, 어? 효도 좀 하고, 그 오키도키 좀 산책 좀 잘 시키고 그래야지, 어?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알았어? 너나 잘해, 너나 이 자식아. 뭐야?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해주지 않아요. 세영아, 너처럼 그렇게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좋아해줄 수 없어. 그래. 세상에 고립되는 거야. 그래. 뭔지 알지? 근데. 작은 한 번 아무것도 모르지면서 주둥이 나불 거리지 마세요! 너 자그마한 말버릇이 뭐예요? 제가 네. 좋아하는 친구는 요즘 그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작은 한만! 세영아! 그래, 그래 김태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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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리라고? 애기 씨! 애기 씨 뭐 A 씨 아니에요? A 씨? A 씨요? A 씨? 자꾸 눈물이 흘러서 가진 거 아닌가? 그래, 오늘도 이가 썩었구나. 아니 우리 세영이는 그럼 나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을까요? 아까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너무 좋은가 봐요, 도희 씨. 아까 딱 그 짱. 아니 그러니까 아 뭐 굿 굿. 아니야 딱 바로인데. 와. 그러니까 뭐지? 뭐지? 으. 자 적당히 자 이것들 다 해주셔서 말이야 귀여워 얘들아 마 이렇게 흥분해 있어 이것들 어? 오늘 이사 온 건데 이것들 아주 분위기 다 망치고 어?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것들 저의 꿈은 영화 감독입니다 지멋대로 해요 아니 무서워요 그래 어쩌라는 거지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니? 얘야 근데 너무 속상해요 왜요? 저는 영화 감독으로 하고 싶은데 캐스팅도 못하고 스텝도 없고 아니에요 세영아 야 자 이리 오세요 뭐 이렇게 세영아. 무대를 잘 쏘아 이게 한 곳에서만 감독이 왔다 갔다 그래 세영아 세영이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사람은 나중에 생양아치나 될 게 뻔해 하지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랑 나래가 세영이 꿈을 도와줄 거야 어머 너 눈에 살기 빼고 봐 그냥 저 영화 감독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 할 수 있지 그럼 포기하지 마라 망치 보는 거야 뭘 그래 뭐야 뭔데? 어디 가는 거지? 뭐가 있니? 어디 가? 애들이 모자를 어디다 놔뒀을까? 너 지금 뭐 그러니 너? 뭐가 많이 가렸니? 야 이놈아! 갑자기 너 집을 나가면 어떡해 이 자식아! 세영아 너 여 안에서만 이게 생활하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쳐! 세영아! 자, 여러분들 어머. 자 영화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요! 자 누가 영화를 찍을 텐가?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여배우 박나래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 잘했어요? 네, 어떤 연기든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디렉션 할게요. 예. 자, 이쁜 척. 오. 자, 못생긴 척. 아, 자, 갑자기 귀여운 척. 자, 갑자기 나비가 된다. 헐헐 날아다닌다. 자, 꽃에 앉았다. 근데 사마귀가 잡아먹었어. 아, 오케이. 자, 안 해줄게요. 자, 예. 아, 남자 주인공 양세탄띠. 오케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장도연이요. 한기범 씨. 자, 한기범 씨. 한기범 씨는 엑스트라입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 그리고 그럼 저는 뭔가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예.
괴물 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자 괴물이 한강을 거닐어요. 무섭다. 네가 볼 남자 주인공 분노가 치민다. 괴물과 싸워! 괴물? 입을 벌렸을 때 약점을 공략하는 남자 주인공 죽어라! 환생하는 괴물. 환생하는 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자, 남자 주인공 키스를 시작하는데.